오늘 조금 제가 또 시간을 또 많이 잡아먹어야 되니까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2일 그 하나의 날 2PM 토요 주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게 참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은 말세의 때와 징조를 예수에게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종말과 왕국의 때를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 그죠? 그래서 그 왕국의 때 그날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게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 관심은 현실에 있으니까 그 자기들의 관심이 때와 징조에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목표는 왕국을 준비하는 데그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시작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의 그 세계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마지막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목표는 항상 일정한데 제자들의 관심은 늘 현실에만 있다. 이건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와 징조를 찾고 있잖아요. 그 나라는 준비하지 않고 때와 징조만 찾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말세는 뭐 예수 당시에도 그렇지만 항상 있었고 당대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시대를 말세라 합니다.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말세였고, 그죠? 플라톤 시대도 말세였고, 예수 시대도 말세고, 지금 우리 시대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말세라 이렇게 얘기해지잖아요. 나타난 증상들은 말세의 증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새겨져요. 또 왜냐하면 이게 나타난 증상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예수 시대와 하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수는 처음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 찾아오신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 자신으로 가지고 오신 거라. 근데 예수의 선포와 우리 세례요한의 선포가 다르잖아요. 세례요한은 전제 조건이 회개인데 예수는 회개라는 말을 뒤에 쓰는 거라. 하나님 나라를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겁니다. 전제 조건이 없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만난 거라. 그리고 그 후에 그 나라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라. 이게 참 세례 요한과 예수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고. 저는 이번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가 하나님 나라고 그 다음이 분별인데 저는 늘 인간적인 답답함이 앞서서 늘 말씀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묻어나잖아요. 여러분 들어서 답답하시겠지만. 성교자매들이 늘 시원치 못하게 된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몇 사람이 무한 RT에 가서 우리 박희성 목사도 문안하고 했는데 그때 가서 우리 용성 형님이 또 특별히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앞으로 이런 비판적 시각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이 모두 복음자를 잃고 방황합니다. 지금 방황해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또 일어난 상황들을 보니까 마음 붙일 곳, 몸둘 곳을 찾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로 만나는 것이 급선무다. 급선무다. 비록 지금 엇길로 새긴 했지만 우리가 원래 다한 형제 자매로 출발하지 않았나. 그래서 영소가 매일 저복하는 말이 빨리 80세 된 모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세가 나타나야 우리가 하나로 만날 건데 날 쳐다보고서 영원하다. 옆에서 이제 만나기만 하면 그 소리다. 언제 80이 되겠냐고. 야, 근데 우리 모두가 이 80세 모세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자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는 갔잖아요. 이제 예수가 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그냥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이렇게 막 내려오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니까 우리가 비 오는 것처럼 눈 오는 것처럼 또 그렇게 오는 줄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이땅 위에서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준비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설령 비같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비도 준비되어야 되거든. 비가 올라가면 구름이 모이고 뭉쳐지고 커져서 그 적절한 온도가 맞아져야 비가 내리듯이.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다 말세에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몇 없어요. 사실 우리 주머니 모이는 이런 형제 자매들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지. 거의 대다수는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라. 우리 주변에 이런 형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하기를 도대체 내가 어디 가야 살수 있겠노? 이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야, 지금 살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부빌 곳을 찾아야 되는데, 너 심정들은 다 절박한 거라.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당장 내가 어디 가야 살수 있을까? 이 생각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보다도 당장 이 육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가 너무너무 그들의 고민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육신이 살아남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 소망도 다 헛되게 되는 거라. 저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방황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당장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정말 고민이 깊어지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더 이상 유리 방황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생활을 할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 가까이 와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종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은 우리 아담의 종말이라.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나라, 우리 새 인류, 새 피조물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종말이기도 하지만 사탄왕국의 종말이다. 또 다른 말로는 새 왕국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렇죠? 이 종말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때가 찬 종말이다.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 없이 꽉 찼기 때문에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었다. 다른 말로 뒤집으면 열매를 맺을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옛세계가 드디어 종말을 맞았습니다. 예, 우리 옛세계는 종이축이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곁에 찾아왔다는 것. 근데 사람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탄 왕국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또 우리는 왜 이것을 정말 기다리는가?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왕국을 대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 대망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우리 모든 인생에 참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데 세상에는 헛된 소망으로 가득 찬이 판도라의 상자잖아요. 그 판도라의 상자를 헛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상자를 버릴 수가 없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사탄의 왕국이 종말이 빨리 와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도래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종말에 어떻게 환난을 피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모든 인생들이 자기 자신의 육신의 안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는 참 요원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나라다. 그래서 이 난리 통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모아졌잖아요. 우리는 난리가 안 났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나라. 한 몸이 되어서 헤어질 수 없는 나라죠. 그래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이한 자리, 한 나라 안에서 만날까? 여기에 우리 모든 관심의 초점이 있잖아요. 이제 이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다시 만날 수 있나? 이게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지금 비록 그 거리가 멀지만 우리가 다 그런 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오늘 우리 자매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생각이 나대요.
그 동처녀라도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 우리는 비록 도저히 희망이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기의 희망, 소망을 꺾지 않으시고 처녀라도 잉태해서라도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게 우리의 관심을 다 이렇게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난 이 환란이 너무 감사해요. 이런 환란이 없었으면 내 개인적으로 나는 예수가 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나는 무관심하거든요. 그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교회의 피상적인 삶이 그저 영원하였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그 내부터 반성해야 돼요. 우리 도피아미의 유란 형님이 늘 안타까워하십니다. 뭐라고? 야, 이러면 대국교회 형제들을 보니까 전부 인본주의에 깊이 물들어갖고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좋은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처럼 그저 이 세상에만 모든 관심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만 온통 시선이 가 있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미명 하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모든 것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지 우리끼리만, 우리 형제 자매들만 이런 생각으로 꽉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흩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는 늘 저보고 합니다. 대국교회가 정말 자기들밖에 없는 종교 중에 종교라고 늘 비판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한겨레도 한겨레를 흘렸거든.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 아이고, 정말 그런데 하고 알아줍니다. 이런 사태를 당하고 보니까, 야, 하나님 말씀이었네.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매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이제 우리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한 자리로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끝까지 당신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그 사도로 부르신 거라.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깊이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유대인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32절에서 25장까지는 교회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탄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 왕국이 열려진다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뭐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지? 하나님 왕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하나님 왕국의 백성은 예수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즉, 그 자신이 그 자신이 그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되잖아요. 근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사탄 왕국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준비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준비된 사람들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처럼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게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즉석 떡볶이가 아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이지만 오랜 시간 준비되어져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갖다가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거라. 그죠? 즉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다는데 무슨 권세를 가지고 즉석 떡볶이 만든다고 난리인지 제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정신줄 바로 잡고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 하나님 왕국인 그리스도의 왕국은 사탄의 방해가 아니면 벌써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사는 형제들을 다 갈라놓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사탄의 방해 공작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된다 하는 건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걸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또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양면성이 있다. 특별히 우리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깊이 듭니다. 여러 방해 공작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준비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아멘. 감사.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탄의 방해가 더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하게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나라를 더 철저히 준비할 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제 우리가 그전에도 충분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나라를 준비하는 데서 더욱 철저히 더욱더 온전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알아지고요. 이 방해가 심한 것은 생명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여러 모양, 여러 양태로, 향각색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각 지역에서 각 모양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 이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니까 사탄이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우리가 속아서 다 방해받을 건데 이게 다 속이는 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이 방해 공작들은 단지 우리의 생명을 더욱 강하고 더 온전하게 하도록 도울 뿐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진이 자주 일어난 지역에 내진 설계 철저히 하잖아요. 날씨가 추운 지방에서는 단열을 철저히 합니다. 집 지을 때. 그 동남아 쪽에 여행 가보면요. 집들이 다 응성해요. 별로 추위가 없기 때문에. 대충 비나 바람만 피할 수 있도록 집을 짓는데 태풍이나 홍수가 나면 확다 쓸려가 버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더 철저히, 더 온전하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사탄은 에덴에 창설된 동산을 처음부터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동산 밖으로 끌어내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씨로 그 나라를 온전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택하신 자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육성해 오고 계신 거라. 바로 우리가 그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철저히 준비하고 준비하셨어. 더 이상 사탄이 유혹할 수 없는 한 사람 한 씨를 준비하셨잖아, 그렇죠? 이 온전한 씨를 땅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오고 계신 거라. 그 준비해 오는 과정 중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최 목사님이 죽다 살아났다. 이 말씀 제목 특이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죽다 살아난 사람은요, 어디 가면 살지, 어디 가면 죽을지, 이게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죽다 살아난 사람은, 아, 여기 가면 죽겠구나, 여기 가면 살겠구나, 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디가 우리의 죽음을 내놓아야 할 자리인지, 언제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때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성숙시켜 줬는지 모릅니다. 그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다시는 사탄의 간교함에 속지 않잖아요. 그의 머리를 밟고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바로 이 아들의 생명을 받았어. 그 아들의 생명으로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음을 안고 있는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죽음을 치고 산 사람이죠. 죽음 안에는 생명으로 산 사람이라.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을 받은 겁니다. 이건 사탄의 모든 무기를 박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죠? 십자가의 죽음 안에 있는 바로 그 죽음이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 십자가의 죽음 안에 포함되어져서 우리 각자가 지불해야 될, 우리가 져야 할 우리 각자의 또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을 이기는 우리 자신의 무기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신무기다. 이렇게 신무기를 할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라. 사탄이 절대로 틈탈 수 없는 그런 무기죠. 아들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있는 자들. 종의 생명을 가진 천사는 죽음이 없는데 아들은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될수 없는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제 더 이상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뭐 성경에 나오다시피 천사는 단지 하나님의 부르는 영으로 정해졌잖아요. 근데 아담은 아들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천사 영을 보고 부러워하다가 종이 되고 종노릇하게 됐고 사람의 직무를 잃어버렸잖아요. 사람의 위치를 이탈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죄의 종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받고 이 아들 안에서 자랐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준비하는
그런 백성으로 오늘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예수의 죽음 안에서 태어난 부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도 죽음이고 바깥도 죽음이라. 이제 우리는 죽음 안에 사는 사람이다. 죽음이 새로운 우리의 방어벽이라. 창세기에 보면 두루돌은 화연금으로 에덴 동산에서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화연금은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또 현실 안에서는 우리 자신이 져야 할그 십자가로 우리 자신의 죽음이 그 내용이 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도저히 사탄이 틈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죽음이 두려운 사탄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나라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탄의 왕국에서 그저 환난을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런 국면에서는 안 된다는 거라. 우리는 아멘.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고 사탄 왕국의 명을 그래서 반축시켜야 된다.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금 보면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건지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우주를 떠다니며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이 연착륙할 땅을 우리가 먼저 확보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주 가운데 배회하고 있는데 앉을 땅이 없으니까 배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터를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나라는 백성으로,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는 백성으로 이루어지고. 강국이라는 것은 그 백성의 어떠함으로 결정됩니다. 백성이 강하면 강국이 되고, 백성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예수가 주신 그 사도였던 직분을 우리가 다 감당하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자기 때를 연장하려고 요즘 보니까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아. 그 때가 꽉찬것 같아요. 그 세상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문화로 유혹하기도 하고, 종교를 통해서 헛된 곳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 또 내가 이야기 안 하겠는데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지금 같은 대명천지에 이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운다고 올전 명분으로 개구리 복장으로 난리 부르짖고 있잖아요. 이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요. 누구 하나, 야, 우리가 정신 차리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말리는 사람도 없고요. 충원하는 사람도 없는 거라. 그냥 추락하는 열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걸 보니까요. 그러나 나는 그들 모두가 그런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극단적인 사람들은 일부분이거든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야, 이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국과 무관한 것들을 자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목표가 없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가면 허탈한 것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보고 헛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주님의 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탄의 왕국을 종결 지을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즘 형제자매들 보면요. 서로 죽음으로 다 연합되어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사탄의 괴계를 박멸하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다 개별화시키고 분리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워야 되는 거라.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는요,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고, 징조가 있거든, 때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하신 거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아, 이 징조가 바로 주님이 문 앞에 오신 징조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무화과 나무의 여름이 오는 신호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타나면은 곧 여름이 온다. 이걸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 왕국의 종말이나 하나님 나라가 찾아올 하나님 나라의 도래함도 똑같이 징조를 가지고 오는 거라. 모든 일에는 징조와 때가 있다. 징조와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조와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모든 징조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징조도 우리가 보고 있고, 사탄 왕국이 망해가는 징조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탄이 멸하여지는 것도 보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수면이 하나님의 일이 영이 배회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건지를 징조라. 하나님의 영이 배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땅을 건지를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지금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곧 우리가 합류할 징조라, 그게. 아멘. 네피림의 횡포가 극심해졌던 것은 그들이 곧 홍수를 멸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징조란 말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이 따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징조라. 모든 게 징조예요, 모든 게. 바로의 강박함이 극심해지면은, 아, 하나님이 드디어 간섭할 때가 곧 오시겠구나 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에도 징조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망하는 것에도 징조가 있다. 여름이 오고 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먼저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징조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도 징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도 징조가 있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의 학대를 받으면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나타날까요? 야, 근데 지금은요, 구원자도 메시아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마라나타, 오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왜냐하면 스스로가 구원자라고 그래요.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세상 형편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은 천년만년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종말이 오면 세상이 뒤집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종교적인 종말론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사람들은 종말론적 분위기에 아무 상관없이 살잖아요. 돈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얻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인생에게 두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지극한 만족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노아의 때도 그리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다고 해서 종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계산해서 막 언제 주님이 오실까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한 번도 못 맞춘 거예요. 그러면 과연 종말은 언제 오는 거냐? 그 징조는 과연 무엇일까? 이 무화과나무를 비유하는 이 비유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는 우리에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셨는데, 그리고 곧바로 뒤이어서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또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구별해내겠습니까? 그런데 비밀은 어디 있는가? 무화과나무는 여름에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열매가 열리고 풍성해지잖아요. 겨울이 되면 잎이 지고 말라지는 거라. 겨울이 되면. 예수님 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추운 겨울과 같은 때였죠. 혹시 잎이 무성했다 해도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책망했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하며 열매가 풍성한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희망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깊은 겨울,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연한 가지도 무성한 잎도 없었고 풍성한 열매도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로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바로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의 잎이 무성하여졌어. 그의 열매가 풍성할 때가 올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죠?
바로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고 소생케 한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 열매는 다시는 배고픔이 없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지금이기도 해요. 이게 장차도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풍요롭고 달콤함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예수께는 이걸 열매 없는 이스라엘로 책망하기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 나무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풍요롭고 너무너무 달콤했어. 그리스도의 지체로 몸으로 우리가 상징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살만한 거 아닌가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새 나라, 새 인류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준비되어 나타나느냐. 이와 관계 있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열매가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풍성해지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이 밀려오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곧바로 세상이 종말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의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이 그의 나라가 무성해지면 그는 더 이상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사탄의 나라가 사라지는 건 당연지사라. 우리 영성제가 나한테 와서 가더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 1, 2, 3, 4순으로 나누어져 있다 카트가. 1순은 11시, 2순은 우리 투표, 3순은 함께, 4순은 지금 저 교회 나오지 않는 가난한 형제들. 근데 4순은 형제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야, 그래서 저는, 야, 이 형제들이 정하지 않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형제 돌아올라가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따로 불러내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서 풍요롭고 달콤한 무화과 열매 같은 그런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멀리서도 그 향기를 맡고 어떤 형제가 아버지나라 복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는 이런 날이 오기를 속히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힘들을 위해서 오늘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만 땅 위에서 그 나라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화과나무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열매를 거둘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연화해지고 이피를 지금 교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열매 맺을 것이 정말 소망이 되거든요.